종목 전략 더 자세히 챙겨볼게요.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오늘장 뭐 예상한 대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뭐 오늘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도 순매수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자금들이 롱숏 전략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물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매수했던 부분들이 좀 물량을 좀 털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반대로 지금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순매수를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시고, 혹시나 장중에 니케이 지수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또한 같이 발을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일본 니케이 지수는 대략 좀 한 0.2, 0.3%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권에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제 전력 쪽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전력 관련 종목들은 뭐 피크 아웃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나마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전력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금 현재 냉방기구 사용량이 좀 많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하루에 지금 100기가와트를 소모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전력 소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작용을 할 이슈인이 여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지금 뭐 1, 2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 플랜입니다. 그동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였죠. 2008년도에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해서 전력 소모량이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거의 1%도 안 됐어요. 전력 관련.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 관련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2008년부터 그간까지는요? 그렇죠. 예, 뭐 연간 성장률이 1%도 안 될 때도 많았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시장 분위기가. AI 데이터 센터가 좀 만들어지면서 많이 변했는데, 전력 소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냉방기구에 대한 이제 사용량도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좀 보면서 좀 체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련 이슈로 이제 연동되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것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적게는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조정 없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박 쪽에도 들어가는 발전기라든가 그리고 그 선박 쪽의 송배전망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 그룹에서의 요즘 뭐 선박 발주를 수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실적에도 이제 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해외 쪽에도 지금 현재 미국 쪽에 동사 같은 경우에 변압기를 만드는데 변압기가 보면 이제 중대형 변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실적이 매출도 마찬가지고 EPS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관 쪽은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 쪽은 크게 뭐 수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좀 관망하는 상태의 움직임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주가의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는 좋긴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들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집중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몇 달 동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지금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매수 추세는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 좀 나오는 언론들의 얘기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204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전력 인프라 이제 호환기가 뭐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산업이라는 건 단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뭐 변압기라든가 그에 대한 송배전망을 이제 만들어 구축해 나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요즘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물류 비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2분기 실적 보니까 20%가 넘었습니다. 네. 영업 이익률이 20%가 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매출은 1조 원이 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거기다 수주 잔량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외국인들의 수급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마이너스 0.97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21 이동 평균선 위에서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 위에서 지금 일봉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좀 약간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주가 상 움직임들 자체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 구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력 인프라 쪽이 워낙 지금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미리 선 반영되어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조금만 있으면 또 9월 달이고 또 한 달만 또 지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10월 달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 적어도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셔야지 중간에 지금 이제 차익 매도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봤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유가 하락과 또 약달러를 함께 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업종인데 네네. 항공주를 오랜만에 들여다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유가가 좀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뭐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최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항공주들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에 대해서는 뭐 일반 여객 수가 좀 많아야 소위 얘기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시장이 좀 커져야지만 좀 항공사들의 수익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유가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비행기를 타면 네.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고 착륙하기 전에 항공유를 다 하늘로 이제 다 저장돼 있는 걸 뿜어내고 예. 다 버리고 착륙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화재라든가 어떤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상당히 큰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착륙 전에는 항공유를 다 버리고 하늘에 이제 다 버리고 착륙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유류에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이제 뭐 내려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이제 올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대략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만 배럴 정도 썼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0만 배럴까지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네. 엄청 지금 이제 유류에 대한 소모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되었다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뭐 상용화되면서 유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하반기에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 서브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라든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지금 현재 뭐 70달러대, 80달러대 보여주고 있지만 뭐 내년까지 바라보게 되자면 한 60달러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뭐 코멘트도 이제 뭐 해외 쪽에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다면 유류가 하락하고 그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렌탈을 많이 합니다. 렌탈을 많이 하는 리스죠. 렌탈에 죄송합니다. 네. 리스를 네.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오지는 않아요. 비행기 같은 경우 워낙에 비행기 한 대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억 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네. 대한항공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술적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많은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보면 달러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리스입니다. 항공기를 이제 달러 부채를 일으켜서 가져오게 되는데, 부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분기까지 보면 211조 원이죠. 21조죠. 죄송합니다. 21조 원인데, 자, 우리가 21조 원에서 우리가 환율 시장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이자를 말 그대로 10%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1조의 1%가 얼마입니까? 1%가 2천억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1%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항공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항공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8월 초까지는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네. 대략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위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4% 정도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뭐 큰 조정은 아닙니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대한항공이 제가 봤을 때 21,500원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된다. 단기적으로 받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1,500원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나는 항공주를 안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뭐 하셔도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조금만 더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저는 21,500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좀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 주셨고 LCC 네. 쪽도 같이 바라보면 되나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LCC 같은 경우는 뭐 진해도 있고 제주 항공도 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티웨이 항공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LCC 3사 중에서 저는 티웨이 항공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유럽 쪽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남아 노선이라든가 일본 노선이라든가 상당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퀸덤 점프했고요.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지금 현재 1% 정도 조정 받고는 있지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7%는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LCC 쪽에서는 뭐 진해도 좋고 뭐 그에 따른 제주항공도 좋지만 그래도 단 1%라도 티웨이 항공이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최근에 사회 이슈로 급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을 했고 이 피해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금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 다들 움직이면서 네.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지금 뭐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다 언급되는 종목들이 보면 오늘도 좀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한피소프트도 상한가 들어갔고 네. 딥페이크 관련된 이제 보안 관련 업체들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런 보안 관련 SW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지가 않아요. 네. 영업 마진율이 거의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매출 또한 크게 증가거나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삼성동에 가면요. 강남 삼성동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뭐 LG라든가 SK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삼성 뭐 이런 쪽 이제 하청 업체들이 로 전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이제 기업 탐방 다닐 때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았고 뭐 과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어도비보다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야말로 이제 유니콘 종목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회사다라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지금 보면 상장 폐지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동전주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SW가 역시나 좀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은 이런 이슈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테마적인 성향으로 좀 봐야 되고 이걸 뭐 길게 끌고 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해서 얼마만큼 또 실적이 좀 개선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또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인 테마로만 좀 접근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종목을 잠깐 보게 된다면 자, 그 클라우드웍스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웍스요. 네,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700억이 좀 안 됩니다. 네. 자, 700억이 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2% 정도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상승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추세 전환을 이루어질지는 뭐 이 테마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위 정도 되면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더 커지면서 조금 밀리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거의 데이트레이딩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이 빠르신 분들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좀 조급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대응을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종목 특성상 테마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바라보면 될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제가 원래 좀 대형주, 중대형주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네. 오늘 좀 약간 좀 소형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시가총액 2천억 안 합니다. 2천억 안 하는 네. 코리아 FT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코리아 FT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가 인베스트데이를 좀 가지는 부분들이죠. 그에 대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전기차의 이제 뭐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좀 나올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해외 시장들 또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 YOY상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 정도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0% 정도 지금 이제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지금 40% 정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뭐 물론 캐니스터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제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판매하는 이제 ASP보다 판매 단가가 두 배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좀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4% 정도 보여주고 있고 7천원 좀 약간 밑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혹시나 동사가 장중에 워낙 또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등락폭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500원에서 6,300원 사이에 들어오면은 뭐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인베스트데이 앞두고 있죠. 또 어떠한 내용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특히나 연료용 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코리아 FT를 공략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6,300원에서 6,500원 선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